보면 코로나 검사를 하면 이게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진짜 아! 지옥을 맛본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. 저는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. 좀뭐 커피를 하면 한국은 너나 TOP다. TOP고 아니고 뭐 중국은 TOP다 그걸 봤는데 조금 어땠나요? 아,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한국에서도 받아보고, 이제 중국에서도 다 받아봤는데, 네. 한국에서 받아봤을 때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, 아! 막 이런 느낌?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을 때는 너무 아팠어요. 너무 아프고. 딱 받으러 갔더니 입이 이렇게 목이랑 코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딱 하는데 이제 해주시는 분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고 딱 목을 해줬는데 목에 엄청 깊숙이 이렇게 면봉으로 폭 찌르고 이렇게 슉슉슉슉 하거든요. 그래갖고 막 조금 불편한데 참을만 하다. 그래가지고 뭐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를 하는데 면봉이 눈 밑으로까지 들어가요. 물푹 넣어갖고 막, 막 이러고 있는데, 막 움직이면 또 코피 난다고 안 된다고. 그래갖고 막 이러고 한국에서 했어요. 그러고 나서?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보니까, 이제 다음에 또할 때는, 아, 이제 뭔지 알지? 해갖고,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칭찬을 받았어요. 오, 잘하신다고. 되게 잘 참으신다고 해가지고, 오케이, 좋았어. 이러는데, 중국에 왔죠. 중국에 왔는데, 와, 코, 우선은 목을 안 하고 코두 개를 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머.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는데 이제 가서 하니까 한국어도 약간 어떻게 하냐면 코에 넣고 이제 코 이렇게 눈 밑에 있는 그 벽을 이렇게 슥슥슥슥 한 다음에 이렇게 빼거든요. 근데 거기는 면봉도 괜히 더큰것 같아요 느낌이. 그 넣어갖고 막한열 번? 20번은 막 계속 코 안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스크류바 돌리듯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하더니 너무 아팠어요. 그러더니 반대쪽 코 대라고 또 넣고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하고 와 이거 진짜 저도 그거 하자마자 진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한국에 진짜 30배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랬거든요.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. 이제 올해 LCK는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했고 이제 글로벌 해설자들도 뭐 이지미 못 왔고 막 이제 여러 뭐 온라인 리그도 했고 해설자도 못 오고 막 그랬는데 지선님이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어땠어요? 저는 그래도 약간 주어진 상황에서 제일 좋은 옵션으로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저도 물론 진짜 막 한동안 막 엄청 급상승 급증할 때는 너무 걱정되고 와 이거 막 어떻게든 포맷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그렇게 긴 시간에 걸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포맷도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갔고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. 이제 선수들만 출근하면서 무관중도 있었고 이제 정말로 최소 인원만 방송팀만 오고 이제 이제 선수팀 구단들도 다 이제 자기네 시설에서 경기하는 그런 포맷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온 가장 최상의 경험은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는 최상의 옵션을 저희가 찾아갔고 잘 이행하지 않았나. 물론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쉬움도 점도 정말 많고 뭐 현장에 팬분들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선수분들도 와서 많은 뭐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이심도 와갖고 저희 또 이제 안정적인 체계로 굴러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지만 우선은 가장 큰 전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무탈하게 1년 한두 시즌을 모두 다 보냈으니까 그 점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최상의 옵션을 잘 마무리해서 뚫고 나간 것 같아요. 그럼 해외 갈 때는 지사님은 뭐를 이제 뭐한 가지를 챙기라면 음식이나 네. 뭐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에 중국 오면서 딱 챙겼던 음식이나 뭐 그런 건 있나요? 제가 사실 해외 나가서 음식 적응을 되게 잘하거든요. 제가 음식을 잘안 가리고 조금 낯선 향신료 이런 것도 좀잘 도전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어갖고 막 여태까지 출장 다닐 때 그런 걱정 없이 다녔는데 작년에 이제 유럽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럽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약간 정말 주기적으로 국물을 먹어야 되고 약간 국밥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맵고 짠거 이런 걸 먹어야
아 이게 밥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느끼더라도 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. 왜냐면 그 전에는 또 베트남 가고 대만 가고 이러니까 워낙 이제 밥 이렇게 한 끼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. 약간 면이라 밥이랑 국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을 먹다가 이제 유럽에 가니까 미국보다도 이제 유럽은 한식에 대한 접근성도 좀 낮기 때문에 그때 약간 정말 이제 현지 음식을 먹다가도 계속 막 뭐 딤섬집 찾아가고 뭐 누들집 찾아가고 한식집 찾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내갖고 그때 깨달았죠. 아 다음에 출장 갈 때는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식 같은 거를 인스턴트 음식을 좀 넉넉히 챙겨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음식을 많이 챙겨온 거는 사실 그거랑 우선은 격리할 때 음식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이제 좀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좀 든든히 챙긴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조금 그 중국 쪽 이제 인터뷰어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좀 못 오는 게 확정이지 않나요? 지금 뭐 거의 다 못 온다고 들었는데 좀 거의 아닐까요? 다 원격으로 하신다고 네, 올라온 것 같아요. 좀 중국 분 말고는 거의 이제 샥지나 다 못 오는데 아쉽진 않아요? 아쉽죠. 왜냐면 샥지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딱 1년에 국제대회 두 번, 세 번 정도 있잖아요. 그럼 그럴 때마다 딱 만나는 스태프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. 아무래도 저는 통역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또 통역을 전담으로 매니징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뷰 막 PD님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랑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씩밖에 안 보지만 또 거의 2주, 3주를 붙어서 보기 때문에 막 그 유대감도 엄청 크고 또 막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항상 이제 센트럴에서 오시는 분들을 딱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 되게 즐거운 행사하기도 했죠. 왜냐면 이제 친구들을 좀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출장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거의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이 진짜 많이 아쉽긴 해요.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통역을 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될 건데 좀 기대되는 선수가 있나요? 원래 그러니까 기대되는 선수는 저는 우선은 담원 선수들 인터뷰가 담원 선수들이 많이 이어서 인터뷰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선수분들이 정말 특히 너구리 선수라든지 조금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막 정말 신나갖고 막 롤 얘기 뭐 리그 얘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. 막 정말 그게 너무 즐거워서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해외 팬분들께도 전해지면 좋겠어요. 왜냐면 막 저번에도 이제 정규 시즌 동안 무슨 해외 리그의 컨텐츠 때문에 뭐 엘리시 쪽에 뭐 짧은 인터뷰 클립을 따서 보내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구리 선수가 막 LPL 얘기도 막 자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LPL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나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나도 막 그런 얘기 막 많이 하고 싶다 나 막 진짜 즐겨보는데 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진짜 막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. 그런 성격이 엄청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우선은 사실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월드컵은 특히나 기존에 출전 제가 국제대회에서 본 그런 팀들 있잖아요. 뭐 IG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. 사실 뭐 18년도 월즈부터 MSI 또 월즈 막 이런 식으로 IG 선수들을 제일 많이 봤고 또 이제 T1 선수들도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면인 약간 이제 그럼 인터뷰 할 때도 조금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감이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이번에는 새로운 팀들이 많이 진출했잖아요. 네. FPX도 이번에 없고 뭐 IG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번에 또 이제 다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.